안녕하세요. 도전 퀴즈 이화주입니다. 퀴즈로 만나는 상재님, 태무님, 진리의 세계. 오늘은 태정 선화도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후정님, 네. 이제 성큼 겨울이 다가왔는데요. 네.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한 비법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상재님께서 불사약은 밥이요, 불로초는 채손이라 라고 하셨는데요. 하루 세 끼를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감기 기운이 오면 병원약을 찾기보다는 따뜻한 보양식 한 그릇으로 몸의 온기를 채워주면서 태월주 수행을 하면 마음이 순화되고 평온과 안정과 행복감을 얻게 되는데요.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서 온다고 합니다. 일단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는 태월주 수행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몸은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기혈이 순환되면 모든 병이 스스로 치유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도공수행은 막힌 기혈을 뚫어주는 데는 정말 멋진 수행법입니다. 태월주와 도공수행을 통해서 건강을 잘 챙겨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만병통치 태월주를 읽어서 몸과 마음을 더욱 건강히 해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참가자 모시고 도전 퀴즈 진행하겠습니다. 태전 선화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성근 태월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성근 태월랑님 반갑습니다. 지금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귀가 많이 빨개졌어요. 긴장을 좀 됩니다. 네, 우리 정성근 태월랑님은 어떤 인연으로 상재님 진리를 만나게 되셨나요? 저는 20대 후반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상재님 진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나와 우주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런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 상재님 진리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모든 해답을 다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장에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초기에는 상재님 도전 말씀을 따라 태월주로 사람을 살려라, 이런 말씀을 따라서 태월주 수행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도장에 또는 집에서 신앙을 하게 되었는데, 도장에서 신앙을 하게 되니까 수행이 강력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자주 가게 되고, 도장에 가서 도생님들과 도담을 하는 것이 즐거워졌고, 또 같이 봉사를 하면서 도장에 더 정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체험도 있었는데요. 제가 운전 중에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제가 반응속도가 좀 늦어서 추돌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시는 것입니다. 제 의지와는 다르게. 그래서 사고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고요. 제 어머니가 이제 대장암과 당뇨 합병증으로 많이 앓다가 이제 초췌한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머님이 사후에 어떻게 계실까 항상 궁금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태월주를 읽으면서 잠이 들었는데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이제 눈에 보였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젊을 때 아주 그 미모의 모습으로 그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위안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입도를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독일 128년, 1998년도에 했습니다. 그럼 뭐 한 거의 20년 가까이 신앙을 하고 계신데, 그럼 이번 도전 퀴즈를 위해서 뭐 당연히 도전 공부는 그동안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 성적이 좋다고 기대해봐도 될까요? 근데 제가 사회생활을 좀 많이 하고 이래서 도전을 막 그렇게 많이는 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귀가 점점 빨개지는 게 풀려지셨어요. 이제 긴장이 많이 풀어지셨으니까 지금 바로 문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OX 문제입니다. 안내성, 박궁우, 김형렬, 문공신 성도 등이 각기 문호를 연 시대를 소위
도운의 뿌리 성장 시대라 일컫는다. 정답은 X입니다. 정답은 X, 도운의 뿌리 성장 시대가 아니라 분열 시대였죠? 네, 알고 계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상재님 도의 역사 대세를 가늠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OX 문제 나갑니다. 후천 음도운을 맞아 만유 생명의 아버지이신 증산 상재님과 합덕하시어 음양 동덕으로 새 천지인 후천 5만 년 조화선경을 태모 고수부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억조 창생의 생명의 어머니이신 태모님께서 열어주신 세계는 편음 편향이다. 정답은 X입니다. 정답은 X, 편음 편향이 아니라 정음 정향이었습니다. 정음 정향의 새 천지 후천 5만 년의 조화 성경을 열어주신 태모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주관식 문제입니다. 1912년 임자년 7월 3일에 태모님께서 차경석 성도를 데리고 걸어서 가시어 9월 2일까지 날마다 치성을 봉행한 곳이 있습니다. 만 번을 굽이쳐도 결국 동쪽으로 흐른다는 뜻을 담은 이 사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우 빠르시네요. 정답은 만동묘였습니다. 네, 소정님. 네. 이 만동묘와 관련해서 상재님께서 세계일가 통일정권 공사를 처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만동은 항하수가 만 번을 굽이쳐도 결국은 동쪽으로 흘러 항해로 흘러간다는 그 만절필동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여기엔 모든 것은 동쪽에서 열매를 맺고 동쪽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주역의 종어간, 시어간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만동묘는 우암 송시열의 유명에 따라 명나라 14세 신종과 마지막 황제 의종을 제사 지내기 위해 세운 사당입니다. 그런데 신도 차원에서 볼 때 여기엔 인류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시려는 상제님의 깊은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이제 천하의 난국을 당하여 장차 만세의 대도정사를 세우려면 황극신을 옮겨와야 하리니 황극신은 천국 강서제에게 응기되어 있느니라. 황극신이 이 땅으로 옮겨오게 된 인연은 송우암이 만동묘를 세움으로부터 비롯되었느니라 하시며 천지공사를 보셨습니다. 상제님의 말씀을 통해 황극신이 조선으로 옮겨오게 된 인연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사를 통해 장차 동방 한반도에서 황극신이 역사함으로써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되는 후천 새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네, 포정님 말씀 중에 모든 것은 동쪽에서 열매 맺고 동쪽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말씀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관식 문제에 나갑니다. 일찍이 부친이 황달에 걸렸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약을 구하지 못하다가 어디서 증산 상제님의 도를 믿고 주문을 읽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정성을 다해 주문을 읽으니 부친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족들 모두 신앙하게 되었습니다. 옥구군 구읍면 수산리에 살았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최창조 성도입니다. 아이고 아쉬워. 네, 정답은 전선필 성도였습니다. 네, 전선필 성도가 당시에 기억력이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태모님의 수부님의 말씀 증언 사명을 맡았던 우리 전선필 성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객관식 문제 하나 남았으니까요. 문제 잘 듣고 꼭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나갑니다. 상제님께서 항상 수부님의 등을 어루만지며 너는 복동이라 장차 천하 사람의 두목이 되리니 속히 도통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상제님께서 수부님을 만나려고 몇 년 동안 정성을 들여 기다리셨을까요? 1번 10년, 2번 5년,
3번 20년, 4번 15년.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 정답 4번 15년 맞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상제님께서 15년 동안 정성을 들여 수부님을 만나셨다는 성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정성근 도생님 오늘 긴장 많이 하셨네요. 풀어보니까 어떠셨나요? 도전을 본다고 했는데 막상 여기 올라와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 게 있는데 좀 도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유독 정성근 도생님께 제출됐던 문제 난이도가 좀 높은 부분도 있었는데요. 다음에 출연해 주셔서 그때는 더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총 3문제 맞추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전 선화도장에서 지나가는 김재우 텔라입니다. 네, 김재우 텔라님 반갑습니다. 지금 청년부이신 거죠? 예. 그럼 입도를 대학생 때 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처음 신앙을 시작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중학생 때 친구 권유로 임승국 씨의 한단곡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때 친구가 나중에 이제 생각이 나서 그 책을 계속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서도 그 책이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서점에서 이제 다른 책도 참고해서 보게 되었는데 그게 계속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이 돼가지고 그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대학교 증산도 동아리에서 설문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 설문지를 받을 때 그 서클장님이 그 환단국이를 읽어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환단국이에 대해서 말을 하셔가지고 그때 자연히 도장으로 인도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장에 인도된 이후에도 환단국이를 공부해 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의 그 환단국이 번역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예. 점이 달랐나요? 기존의 환단국이는 단순히 그냥 정신문화와 그냥 한국의 역사만을 밝혀주고 있었는데 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관심 가졌던 분야에 대해서 대화도 잘 통하고 더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셨는데 그 이후의 입도 과정이 궁금합니다. 그 대학생 때 설문지를 해드리고 예, 바로 예. 도장에 가신 건 아니시죠? 예, 저희 동아리 회장 서클장님이 그 설문지를 받고 그러고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다이제스트 개벽책을 주면서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일주일 후에 만나서 교문 앞에 이제 만나서 차를 타고 도장으로 인도가 되었고요. 도장에서 이제 가서 배례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 성전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처음 성전에 갔을 때 상제님 태모님 어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전부터 이제 전통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례를 하고 백배례를 하고 태울주 수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팔간법 교리도 듣고 했는데 그때 이제 서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에 대해서 체험을 하시는데 체험담을 얘기하시는데 이제 자다가 안 일어나면 조상님 신령님이 깨워주신다고 안 일어나면 뺨도 때려주신다고 그렇게 하셔서 그 뺨을 마르셨나요? 이렇게 서글장님 맞아 보셨다고 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런 세계도 있구나 내가 그 헛으로 생각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입도가 되시고 예. 또 지금까지 신앙을 이어오고 계신 거네요. 예. 그럼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신앙을 하신 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조상님께 천도식을 올리는 과정에서 정성을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진리를 만나면서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이제 저도 읽고 있게 되어서 그 책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책도 팔고 그리고 책을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설문지도 받고 하면서 그때 진리가 많이 깨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꿈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꿈이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상지님 진리를 만난 진리를 만난 은혜를 에 대한 그 보답을 이제 사랑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멋진 김재우 선생님과 도전 퀴즈 OX 문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동양 문화에서 자연의 순환 질서를 주제하여 천지 만물과 인간과 신도 세계를 통치하시는 최고의 주제자신을 부르는 공식 호칭은 상제이다. 정답은 5입니다. 정답은 5 맞습니다. 진정한 우주의 절대자, 참 하나님에 대한 공식 호칭이죠. 상제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OX 문제 나갑니다. 증산도의 중심이 되는 가르침인 원시 반보는 시원을 찾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정답은 5입니다. 정답은 5 맞습니다. 시원을 찾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원시 반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딱 두 문제만 풀었잖아요. 근데 자꾸 한 분이 생각나는데 우리 정성근 도생님 지금 문제 난이도가 너무 차이가 나서 지금 김재 도생님 어떠셨어요? 문제 풀어보는데 많이 쉬우셨죠? 예, 많이 쉬웠습니다. 네. 우리 정성근 도생님 피해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은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평소 구도자의 삶을 갈망했던 김형렬 성도는 23세 때 내가 한번 상제님을 만나보리라 결심하고 고부로 향하였습니다. 날이 저물어 우연히 발길이 단 태인 매당의 한 사찰에서 상제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불출함입니다. 네, 정답은 태인 매당에 있는 불출함 맞습니다. 포정님, 네. 이 김형렬 성도가 상제님을 처음 만나게 된 불출함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김형렬 성도는 부잣집 외아들로 태어나 일찍부터 도의 뜻을 품고 있던 차에 상제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결국 상제님을 만나 뵙겠다는 결심으로 고부로 향하는데요. 우연히 불출함에서 상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정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일화입니다. 한상의 돌부처가 솟아올라 미륵불을 조성한 불출함, 바로 이 장소에서 김형렬 성도를 만나시는 데는 미륵불로 강세하신 상제님 깊은 의도가 깃들어 있습니다. 결국 김형렬 성도는 이날의 인연으로 뒷날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실 때 도문의 식주인이 되어 한 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네, 이 한 생애를 바쳐 상제님을 모셨던 김형렬 성도와 상제님의 운명적인 만남의 장소, 이 불출함에 대해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관식 문제에 나갑니다. 다음은 도전 1편 1장 8절 말씀입니다. 상제님께서 원시반본의 도로서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잡고 병든 천지를 개벽하여 인간과 신령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시니라. 자, 문제입니다.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신 해와 날짜는 언제일까요? 정답은 1871년 음력 9월 19일입니다. 네, 정답은 1871년 신민년이죠. 음력 9월 19일 맞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
상재님의 탄광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객관식 문제입니다. 27세 되시는 1897년 정유년, 상재님께서 개연이 광구 천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유불선 음양참위를 비롯한 모든 글을 읽으시고 이것이 천하를 광구하는 데 일조하리라 하시며 천하사를 하는 자의 공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자성어로 된 천하사를 하는 자의 올바른 도리는 무엇일까요? 1번 유비무환, 2번 이심전심, 3번 불고가사, 4번 주마가편.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정답은 3번 불고가사 정답입니다. 상재님께서 밝혀주신 일꾼의 원칙, 불고가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 김재우 선생님, 저희가 준비한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네. 참여해보니까 어떠셨나요? 네, 퀴즈를 풀다 보니까 도전 공부를 많이, 전부 다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긴장이 덜 풀리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총 5문제 다 맞추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